네, 화폐 수집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헌터입니다. 얼마 전에 3.1절이었죠. 3.1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 누군가요? 네, 저는 바로 류관순 열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류관순 열사가 새겨져 있는 기념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바로 광복 30주년 기념주화입니다. 자, 여기에 류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고 만세하는 모습을 이렇게 도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 기념주화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초의 기념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영광사라고 해서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라고 따로 있어요. 이 기념주화는 제작 자체를 독일에서 했고 기념주화 발행 정보도 1급 기밀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발행한 이 광복 30주년 기념주화가 공식적인 대한민국 최초의 기념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류관순 열사가 새겨진 광복 30주년 기념주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대한민국 최초의 기념주화인 광복 30주년 기념주화입니다. 자, 전면 도안을 보시면 이렇게 류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만세 운동을 벌이는 이런 도안이 나와 있고요. 옆에 보시면 100원 한국은행 이렇게 도안이 나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광복 30주년 기념 1945년 1975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앞에 도안이 바로 독립문입니다. 자, 이 광복 30주년 기념주화의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이 100원과 이 100원이 같은 액면가예요. 신기하죠? 자, 발행일은 1975년 8월 14일 발행했습니다. 전체적인 소재는 동이 75%, 그 다음에 니켈이 25% 이렇게 되어 있는 동전이에요. 제조 및 발행처는 한국조폐공사입니다. 자, 발행량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발행량인 총 500만 개 정도 발행됐다고 합니다.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진 않아요. 저도 상당히 많은 광복 30주년 기념주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로 광복 30주년 기념주화를 이렇게 제가 들고 있습니다.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집에 이런 동전 한두 개쯤은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크기는 한 30mm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29.92mm 이렇게 나오는데 한 30m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2.27mm 이렇게 두께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게는 약 11.6g 요 정도 무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동전 중에서 가장 큰 동전인 500원짜리 동전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500원짜리 동전과 비교해도 광복 30주년 기념주화가 상당히 더 크죠. 이렇게 포개 봐도 광복 30주년 기념주화가 훨씬 더 큽니다. 광복 30주년 기념주화는 이렇게 민트형으로 된 기념주화랑 무광프루프 두 가지가 발행되었습니다. 민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행량이 500만 개. 하지만 무광프루프는 발행량이 2천 개밖에 안 됩니다. 아주 희귀해요. 자, 무광프루프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인 모양이랑 디자인은 같지만 이렇게 광이 나는 형태가 틀려서 무광프루프라고 합니다. 이 무광 프루프는 저도 아직까지 수집을 못했는데요. 발행량이 아주 작아서 가격도 아주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절 기념으로 류관순 열사가 새겨진 광복 30주년 기념주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신기한 화폐, 희귀한 화폐, 특이한 화폐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